곳은 혼슈일 겁니다. 저기 저 굴뚝 옆에 있는 그 직사각형 같은 건물, 저게 아마 그 시모노세키에 있는 유메타운이던가 뭐 하는 건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로, 이 수로가 이제 세토나이카이로 들어가는, 지금 제가 아마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룻밤 배에서 자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일본에 입국한 건 아니고요. 맞다면 이쪽은 혼슈, 네, 이쪽은 혼슈입니다. 혼슈.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렇게 이제 시모노세키. 기차는 이제 이 물 밑으로 터널로 지나는 거죠. 컵라면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저 건물이 그 시모노세키에 있는 그 건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반대방에서 보니까요. 아마 여기는 그럼 계속 혼자 큐슈의 일부일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배는 지금 이제 시모노세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출발해서 후쿠오카까지 가는 카멜리아호를 낮에 타보면 한 6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실을 맞추면 상륙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그 출입국 관리 및 그 세관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주 새벽에 도착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 출근 시간에 맞춰서 한 8시쯤에 상륙하던가. 그래서 통상은 해서 아침을 먹고 내립니다. 뭐 먹는 거야 물론 뭐 자기 자유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내립니다. 선내 식사가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시간 절약도 되고 하니까요. 맞네요. 여기는 하여간 저 시모노세키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저기 저 사각형 건물을 보고 시모노세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풍경이든지 이렇게 해가 뜬 직후 약간 그 실루엣이 남아있고 붉은기가 좀 남아있는 이때는 웬만한 데는 다 멋있죠. 다 멋있죠. 네. 자, 이 정도 하고요. 저도 식사를 하러 내려가 볼까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개층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그 로비층에서부터 그러면은 이제 2개층 정도를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는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실, 특등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개실, 1등실이군요. 네. 로비층에서 2개층 올라왔는데, 식당은 한층 위니까 한층만 내려가면 식당이죠. 여기가 바로 식당이네요.
거는 사고